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오늘 프리그룹 토크 벌써 24번째. 네, 오늘 또 24번째 손님으로는요, 또 인스타그램이 나온 괴물. 드러머 조수호 씨를 모셨습니다. 야. 야, 이게 웬일이야. 조수호! 엄마, 나 TV 나왔어. TV. 엄마 모니터에 나왔어, 정말. 프리그룹 토크 나오신 분 중에 거의 최연소 아니신가? 23살 되셨으니까. 네, 02년생. 02년생. 월드컵. 예, 예, 예. 와. 그때 제가 뱃속에서. 저는 2002년이 딱 20살이 되는 자유를 얻은 해였어요. 아.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놀았거든요. 정말. 월드컵 그 해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온 국민이 다 뛰쳐나와서 막 만세 부르고 소리 지르고 울고 껴안고,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20살이었지만 태어나신.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어머니 뱃속에서. 와우. 그 인스타그램에서 갑자기 빵 터졌죠. 저도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식을. 아, 그렇군요. 그 네. 어떤 합주실에서 하는 영상.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로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하트를 받았잖아요. 뭐 수십만 개. 네. 그리고 정말 너무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또 마커스 밀러 선생님께서도 마커스 밀러 팔로워를 해주시고. 아, 마커스 밀러가 팔로우야? 네, 여타 다른 유명한 아티스트 분들도 막 많이 오셨어가지고. 와, 정말. 먼저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아, 예, 지금 8.4만인데요. 8만 4천. 네, 8.8만이었다가 제가 제 실력에 회의감이 들어서 잠시 연습을 하느라고 영상 활동을 안 했었어요. 아, 그랬더니 줄어요? 네, 그랬더니 줄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 5천 명 가까이 줄었다가 다시 최근에 조금 가 되고 있는. 아, 아니 제 생각에는 수호 씨 덕분에 동아방송대, 물론 더 홍보할 필요도 없는 대학교지만, 아, 더 좋은 이미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호 씨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뭐 자극적이고 안 좋은 영상으로 스타가 됐다. 그러면은 오히려 학교 이미지를 깎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럼요, 그럼요. 근데 드럼 잘 치는 걸로 사람들이 반응하고 이런 거에 마커스 밀러까지 막 저기 팔로우하는 지경이면. 네, 이제 동아방송도 오정 교수님도 굉장히 흡족하시지 않을까. 아, 저의 사부이시기도 한. 아,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면 드럼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드럼을 시작하게 된 게 좀 약간 드라마틱한데, 처음에는 서울에서 태어났을 때 제가 두 살 때 밥그릇을 엎어놓고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했대요. 아. 엄마 말로는 얘가 뭔가 박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박감? 레슨을 막 시키려고 하다가. 아. 제가 그때는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안 한다 했거든요. 어릴 때 계속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전학을 가게 됐어요. 원래 서울 살았는데 경기도 양평으로 지금 이사를 왔거든요. 네.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그 반에만 딱 전자드럼이 있는 거예요. 반 교실 안에? 네, 그 교실. 그 모든 학교를 통틀어서 그 교실에만. 왜 그렇지? 거기를 음악실로 썼나 봐? 아니요. 그 반이 무슨 대회를 나갔다가 상을 탔는데 그... 아. 상품이 전자드럼이었나 봐요. 귀엽다. 그래서 그 반만 막 드럼 치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좀 드럼 잘 치던 친구가 저한테 몇 개를 알려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쳐보니까 약간 어릴 때 엄마가 시키려는 생각도 나고 이래서 한번 해볼까 이러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되게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거의 끝자락.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혼자 전자드럼 사가지고 한 중3 때까지 그냥 막 했어요. 막 레슨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막 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전공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가지고. 아. 그때부터 뭐 학원이나 선생님도 만나고. 네, 그때 이제 근데 저는 막 인문계 고등학교 나오기도 하고 되게 약간 이 음악판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쵸. 그냥 드럼하고 막 음악 듣는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지금 오정대 교수님 밴드에서 프로필 사진 촬영해 주셨던 뭐 그 나즈 필름으로 활동하시는 드러머 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께 이제 제가 네, 나성수 선생님이라고 성수. 예. 그래서 그 선생님께 제가 개인 레슨을 받는 게 유일한 그 음악과의 연결점이었고 나머지는 다 저 혼자 막 노래 듣고 이러면서 혼자 드럼 치고 이런 게 좀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어떤 연주자나 뭐 아티스트의 영향을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딱히 좋아하는 연주자가 막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 나즈 드럼 아까 말씀드린 그 나즈 드럼 선생님께 좀 배우다가 거의 막바지 때 제가 스너키 퍼피를 알게 됐어요. 그 팀의 음악은 되게 뭔가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매력적인가 하고 봤더니 저는 뭔가 되게 드라마틱하고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고 기승전결이 확실한 그런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때 저 자신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스노키 퍼피한테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고 드러머도 딱히 저는 이건 그냥 여기가 프리그룹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선생님 광팬이거든요. 드러머는 정말 제가 아이고. 선생님께 너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스틱도 이거 선생님 스틱인데 네. 제 시그니처 스틱을 네. 고맙게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스틱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넬 루이스의 영향도 있었네요. 보니까 엄청 컸어요. 좋아하죠, 제 생각에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노키 퍼피를 시작으로 해서 저 자신을 좀 알게 되고 그러면 더 좀 드라마틱한 노래는 뭐가 있을까 찾아보고 더 사운드 빵빵한 노래는 뭐가 있을까 또 찾아보고 이러면서 더 다른 장르의 음악들로도 많이 가지가 뻗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리옹도 그렇고 뭐 폴 잭슨 주니어도 좋아하게 됐고 아이고. 그러다가 또 이제 아예 다른 루트로 가서 빛과 소금 막 이런 것들 듣다가 확 다른 네, 그리고 옛날로 갔네요. 전진희 교수님의 그 드럼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피아노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감성적인 음악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맞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좋아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어떤 연습 평소에 많이 하세요? 그때는 한창 루틴을 정해놓고 계속 돌렸었어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루틴이었거든요. 아 빡셌겠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번 그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잠깐 다른 형님께 배운 적이 있어요. 뭔가 너무 루틴에 갇힌 것 같다는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하루하루 너한테 필요한 연습을 좀 더 집중해서 해봐라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루틴을 아예 깨부수고 왜냐면 되게 이게 스트레스였거든요. 내가 하루에 시작해서 이걸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초반에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끊기면 괜히 막 신경 쓰이고 연습을 다 못한 것 같고 실력이 안 는 것 같고 막 이런 기분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요새는 루틴을 좀 짧게 축소화 시킨 다음에 최대한 제가 음악 위에서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합주를 하거나 라이브를 다니면서 아 이런 게 부족했다 이런 게 부족했다 싶은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그걸 연습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돌리고 있는 루틴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스틱 컨트롤이라는 연습이거든요. 알죠. 유명한 네. 교본이죠. 그 유명한 교본이 제 생각에는 정말 그거 가지고도 한 하루 종일 연습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가지의 경우의 수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네네네. 그 뭐, 안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여주실래요? 예. 뭐.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싱글 스트로크이고요. 네, 이거고 2번이 이제 L 왼손으로 시작하는 그 다음이 3번이 더블 스트로크 4번은 또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시작하는 뭐 이런 건데 네, 이런 연습인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이 패턴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뭐 패드에서 반복해도 물론 너무 좋겠지만 뭐 R 자리에 킥을 넣어본다든지 그럼 막 뭐 L은 그리고 그냥 아무 손이나 그쵸, 그쵸. 이렇게 또 관점을 바꿔보면은 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연습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킥만 또 밟는 연습. 왜냐하면 제가 발이 되게 약한 타입이었어가지고 발만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3번쯤 가면 이제 좀 파라디들 패턴 이런 거 나오거든요. 거기 있는 알을 발로 밟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게 패턴이 제 기억에는 이건데 여기서 아레 라랄 엘 알 알 엘 여기서 알을 킥으로만 밟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만 또 간격 연습도 되고 아니면 이제 오른손하고 발을 같이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4연음을 6연음 간격 안에 넣어서 그룹핑을 지은 다음에 또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싱글 아까 1번으로 보여드리면 뭐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요. 엄청 많은 루디먼트. 네,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연습하는데 이게 또 번호가 매겨져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루틴에 사로잡힐 수 있는 부분이 그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1번에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해봤다가 그러다가 막 2번 넘어가고 3번 넘어가고 오늘 만약에 8번까지밖에 못했다. 그럼 다음 날에 9번부터 또 막 발견해서 하고
언제는 그냥 하루에 번호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해본 적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이제 루틴이란 거는 되게 중요한데 저도 재학생들한테 말하는 거는 하루 종일 하면 안 된다. 루틴 그거 어차피 맨날 꾸준히 할 건데 하루 종일 하면 사람 미친다. 그래서 정말 점점점 줄여서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네가 평소에 익숙해져 버리는 루틴은 안 하든가 정말 짧게 잠깐 돌리는 식으로도 그냥 해치우는 느낌으로도 하든가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수호 씨는 그러니까 이렇게 축소시키고 최소한을 정하고 그리고 또 아까 좋은 얘기해 주신 게 자꾸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자꾸 1번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막 사람들이 그거 되게 강박에 사라잡히거든요. 막 1번부터 막 하다 보면 오늘은 4번까지만 할 수도 있고 3번까지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다음날 요 밑에부터 하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1번부터 하다 보니까 10번은 한 9년 뒤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연습이 좀 재미없어지고 재미 하나도 없죠. 오늘은 왠지 드럼치기가 싫다. 왜냐면 결국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음악인데 너무 스트레스가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연습이 마냥 즐겁기만 할 순 없다가 있긴 한데 그럼 최대한 즐기면서 하자.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루틴을 최소화시키긴 했지만 저도 한창 피지컬이 딸리거나 이럴 때는 싱글만 계속하거나 더블만 계속하거나 이래서 막 4-5시간씩 쓴 적도 있거든요. 하루를. 그 피지컬 연습을 되게 많이 또 빡세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확실히 드러머들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재밌는 게 이 연주자들은 지 맘대로 해요. 맞아요. 자기 성향대로 해요. 정말 편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한창 라넬 루이스에 빠져서 연구를 할 때 이분은 특이한 게 막 그런 특유의 릿 같은 거는 딱히 못 느끼겠더라고요. 자주 쓰는 어려운 패턴? 그렇다 보니까 이분의 플레이를 그냥 요소 요소를 따서 막 따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되게 장점이 드럼만 드럼으로 어쨌든 음악을 받쳐주는데 그 음악의 분위기나 다이나믹을 거의 두 배 가까이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맞아. 저는 라넬 루이스에 대해서 제 학생들한테 말해줄 때 거의 흑인 중에 제일 진보된 인간이 아닐까라고 얘기해요. 그 말도 안 되는 피지컬도 갖췄어요 그 아저씨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돼. 그리고 근데 그거를 잔실수 하나 없이 표현해내는 완성도도 있고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감성도 있고 말할 것도 없고 뭐 다이나믹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약간 결정체 느낌? 너무 완벽한 그러니까 뭔가 크리스 콜먼이나 뭐 우리 원래부터 우리들이 좋아했던 그런 뭐 그런 대괴물들과는 또 다른 종류의 또 좀 멀리 계신 괴물 느낌? 맞아요. 약간 다른 스틱 쥐고 있는 것만 봐도 한 드럼 50년 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 손만 봐도 제가 막 그립도 따라하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피지컬적인 차이를 깨닫고 맞아, 빨리 맞아. 포기를 그 피지컬은 연습도 대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라넬리시 같은 아저씨를 보면 제 색깔을 원래 찾지를 못했어가지고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요즘 음악에서는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해야 된다. 그럼 자신만의 색깔은 무엇인가? 이걸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라넬 루이스를 따라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따라한다 해도 저는 라넬 루이스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점점 다른 저만의 표현 방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라넬 루이스를 따라서 자라다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약간 삐져나오는? 근데 이걸 이 삐져나온 가지를 발전시키니까 제 색깔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더 음악적인 견해도 넓어지고 아까 같은 표현들도 머릿속에는 더 다양한 막 그런 플레이들도 떠오르고 그랬거든요. 그쵸, 그쵸. 이제 그걸 실현시키기 위한 피지컬 연습도 하고 맞아. 그걸 또 실현시키면 또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하면서 또 다른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제 색깔과 어떤 유니크한 플레이들로 발전됐던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이런 다이나믹한 연주를 팠던 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인스타 팔로워가 많아지면 이제 메시지도 많이 오고 막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아까도 많이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질문이나 아니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평소에 주로 어떤 연습하시는지랑 아니면 라넬 루이스랑 정말 비슷한데 어떻게 그렇게 연주를 하셨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땐 전 솔직히 라넬 루이스와 비슷해지기 위한 뭔가를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게 그렇죠. 그냥 무진장 많이 보고 듣고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음악 많이 들으시고 정말 인스타 마팔분에 또 이 토미 아이고라는 드러머가 있는데 토미 아이고가 말했어요? 먼저 하셨어요. 그 토미 아이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연습을 하는 것보다
음악을 많이 듣는 게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저는 옛날에 음악을 많이 안 듣고 연습만 막 타이머로 몇 시간 맞춰놓고 이 시간 채우려고 드럼 앞에서 많이 노력했는데 훈련만 한 거죠. 훈련. 이제 그게 아니라 드럼을 잠시 못 치게 되거나 이럴 때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말고 그럴 땐 음악 많이 듣고 뭐 영상 요즘에 좋은 거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거 많이 보고 듣고 견문을 넓혀가는 게 훨씬 그런 실력 향상과 본인의 어떤 이상향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럼요.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뭐 드럼 솔로만 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도 음악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 무조건 들어야죠. 근데 드럼 솔로만 하는 아티스트 되려고 연습만 한다? 그러면 정말 매력 없는 드럼 솔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자, 그럼 우리 또 우리 수호님과 또 다이내믹한 쉐드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보시죠. 야.
보셨죠, 여러분? 너무 좋았습니다. 연습실은 어디? 학생 레슨 같은 개인 레슨 같은 건 어디서 하세요? 아, 지금 개인 레슨은 아직 제가 좀 성장해야 될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혼자 열심히 연습도 계속 하면서 지금 딱 한 친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어디서 장소가? 양재동입니다. 양재스. 네. 그래서 아. 올해부터 휴학해서 다시 이제 좀 레슨을 좀 하려고 기획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막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네. 인스타 주소가 지금 인스타 그 날 아 인스타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에시스턴트 호 이거거든요. 아, 아니 제가 이미 띄우고 있습니다. 아~ 사진이 떴어요 지금. 그래서 주소랑 다 떴으니까 거기로 빨리 연락들을 해보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화를 빛내고 있는 동화와 인스타그램으로 동화와 인스타그램이 나온 괴물. 조수호씨였습니다. 예. 와와와. 이것도 이제 라넬 루이스 보고 따라한 거.